안녕하세요. 저는 그레이스인데요. 오늘은 제가 사기 판매를 한번 찍어볼까요? 사기 당한 거를 찍어볼 건데요. 네, 이거 가져가요. 네, 그러면 그것이 택배 와서 책상 위에 올려놨다. 네, 갈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그레이스예요. 오늘은 제가 15만원짜리 선물 세트를 사봤어요. 랜덤 선물 박스예요, 이게. 그래서 저도 뭐가 들어있는지 몰라요. 우선, 이렇게 해야 되나? 안녕하세요. 저는 그레이스예요. 오늘은 제가 랜덤 박스 선물을 사봤는데요. 15만원짜리거든요? 근데 15만원짜리라고 치고는 너무 박스가 작은 것 같아요. 한번 열어볼게요. 와, 여기 가득 들어있어요, 여러분. 여기 우선 테이프가 들어있고, 이거 한 4개에 1,000원인데? 한 테이프 6개가 들어있습니다. 다꾸 같은 거할때 정말 유용하겠죠? 요거 마카롱 스퀴시 이거 누가 쓴거 같이 주름도 다 잡혀져 있고 구멍도 나 있고 살짝 꺼먹꺼먹해요. 이거 15만 원짜리를 분명히 구입했는데 말이에요. 물고기 비즈 이상하네. 이거 판매한 사람이 만들었나 봐요. 한번 이게 막 떨어져요, 여러분. 누가 진짜 쓰던 건가? 이게 이렇게 툭 떨어졌어요. 여러분, 이거는 진짜 사기급 아닌가요? 뭐 인스 스티커? 인스 스티커 한 봉지에 1,000원밖에 안 되는데? 5장이 들어있네요? 그리고 이거 보면 누가 썼어요? 이거 이렇게 잘린 거 보이시죠? 이것도 이상하네? 이런 것도 들어있고, 프렌치팬. 이게? 이거 만 원도 안될것 같은데? 요거 한 2,000원 정도 되려나? 이건 직접 만드니까 돈이 하나도 안 들었고. 얘는 그냥 완전 500원짜리? 얘는 이게 세트 같은데? 그럼 이게 1,000원? 뭐 이런 거 이건 모르겠고 한 하나에 300원 정도 날려나? 600원? 그리고 이거는 진짜 만들어가지고 근데 그것도 쓰던 거 사실 뭐가 남아있긴 해요 여러분. 카카오 스티커도 들어있네요. 나중에 또 올려나? 이상하네. 이게 누가 쓴 거예요? 여기 막 이런 것도 들어있네요? 요거는 그냥 잘라서 쓰라고 주는 건가? 그냥 이 카드 예쁘니까? 이건 이상한데? 요것도 쓰다는 거야. 5만 원도 안 되겠는데요, 이거? 이거 봐봐요. 이런 것도 들어있어요. 더 당황스러운 건 이거예요. 이게 왜 들어있냐고. 난 분명히 15만 원짜리를 샀는데. 요건 진짜 수제 스티커? 수제 스티커 한번 봐볼까요? 스티커 그래도 꽤 귀엽네요.
보너스 테스트 거? 이건 나도 만들 수 있겠는데? 이거 교과서 뒤에 붙은 거막 그런 거 떼서 만들면 돼요. 그리고 이건 뭐지? 여긴 좋은 게 있으려나? 이건 공기예요. 공기도 얼마 안 되는데. 이거 진짜 15만 원 맞나? 여러분. 이상하죠? 이것도 들어있네? 이거 하나밖에 안 들어있어요. 그리고 이거 조그만 거. 이거 한 6개에 막 1,000원에 팔고 막 그런 건데. 뭐 여기 이런 것도 있고. 열쇠고리. 이게 15만원이라고 하면 진짜 사긴데. 또 뭐가 나중에 오겠죠? 이런 스티커도 있어요. 직접 다 달랐어요. 이런 3D 스티커가 들어있어요. 이거 15만 원이라고? 잠시만. 이거 뭐, 이거 문구점에 가면 좀 흔히 볼수 있는 그런 미니 노트죠. 이거 진짜 너무한데? 그리고 배지. 심지어 이것도 만든 거야. 여기 보시면 이게 어떤 양면 테이프가 보여요. 카메라인 잘안 보이네요. 그래도 이건 뭐 괜찮긴 한데 쓸 데는 별로 없는 것 같죠? 그리고 여러분 뭐 반지가 들어있어요. 살짝 녹슬었는데? 에? 이건 진짜 어린이 반지도 들어있어요. 그다음에 파츠. 이거 파츠 하나예요, 그것도. 여러분, 이제 없어요. 이상하다. 진짜 사기 아니에요? 아니, 한 이거 다 해서 5만 원도 안 되겠다. 그치 않아요? 한 이거 다 5만 원도 안 돼요. 이걸 15만 원으로 준 건가? 어, 잠시만. 제 동생이 3만 원짜리 랜드박스였었거든요? 그거 살짝 중고로? 우리 동생이 지금 돈을 모으는 중이라. 근데 랜드박스가 연수가 랜드박스가 너무 사고 싶다고 해서 중고로 3만원짜리를 샀거든요? 그거 아니야? 잠시만. 이거 다 중고인 것 같고, 누가 막 쓰다 만 거. 근데 이런 걸 3만원으로 주나? 랜드박스. 아, 여기 잠시만. 읽어보면. 맨 뒤에 뭐가 있네요. 뭐라고 써있냐면요. 이건 그냥 준거라고. 그냥 덤으로 이 수첩을 줬대요. 근데 뭔가 좀 이상하다. 그래서 준거라고 하긴 했는데. 이런 거 나오고. 이런 거 나오고. 3만 원이면 괜찮긴 할것 같은데 중고니까. 네. 그러면 한번 동생 연수님한테 가볼까요? 네 여러분 제가 왔어요. 이게 엄마가 잘못 놓은 거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원래 사실 이게 다 15만 원이 아니라 그때
제가 10만원짜리 할게요. 이게 제 그거. 제 거예요. 근데 동생이 옆에서 엄청 신나 있었어요. 어, 나 3만원짜리 샀는데 이렇게 좋은 게 나왔다니 막 이러면서 막 그랬거든요. 한번 볼까요? 우선 스노우볼 예쁘죠? 이거는 진짜 보석감 완전 예쁘죠. 여기 이게 다 돌이에요. 돌이 박혀있는 거예요. 그리고 요것도 이런 거 있고 뭐 어떤 고급진 시계도 있고 이 인형도 나왔어요. 요런 촛대 구원 지갑 예쁜 팔찌 하고 다녀야겠어요. 여기 꽃이 박혀 있어요. 여기 안에 보시면 꽃이 있어요. 예쁘죠? 그다음에 샤프 슬라임 대형용 슬라임 3개 펌펌이 슬라임 뭐 이런 젤몸 이거 클리어 슬라임에다가 레몬 파츠 비즈가 들어있는 슬라임 여기 그거 치즈 젤몬 클라우드 슬라임까지 10만원? 아, 맞다. 이걸 왜 내가 안 보여줬지? 파우치까지. 파우치 안에 이런 예쁜 리마코마 그게 있어. 예쁘죠? 이 정도면 10만원? 괜찮아요. 특히 저는 이번에 이걸 정말 반했어요. 이 보석감 너무 예뻐요. 그러면 안녕! 네, 오늘은 제가 사기 판매를 한번 찍어봤는데요. 결국 사기는 아니었지만, 중간에 사기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었죠? 그러면 다음번에 또 다른 재밌는 영상을 가지고 돌아올게요. 이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많이 많이 눌러주세요. 그러면 안녕!